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88년도엔 뭐 하셨습니까?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어, 그래요? 입학했어요? 네. 근데 2년 후배네. 난 아시안 게임 때 입학했는데. 병창.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좋았습니다. 생각나죠? 네. 네? 86, 87, 88이 네. 반군일의 최대 호황이라 그랬거든, 그때. 구군 융성이라고. 네네네. 네, 네. 와, 하여튼, 정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또 방송을 저희가 하네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상황, 미국 마감 상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어제? 네, 어제 미국 시장 오랜만에 지난주 내내 혼조 상태였고요. 어제도 혼조 상태였는데 어제 오랜만에 큰 폭, 비교적 큰 폭, 최근에 비해서는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25%, 다우가 1.13%, S&P 500이 1.29%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의 고점이 어제 아침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중에 한 1%에서 1.5% 내려왔는데 그 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백신도 있지만 신규 부양책 타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신규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 내용을 함께 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사실 애플 상승이 가장 큰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예. 상승의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을 30% 이상 증가시킨다. 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시장에서 올해 가장 못 오른 쪽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쪽이고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예. 이쪽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애플이 30%나 생산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쪽 관련주들이 꽤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 타결 기대감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의회에서 이것은 타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연준은 지금 내년도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는 지금 정권 이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나서서 이걸 타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지금 만나서 지금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을 네.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장중 등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간이 끝나서 보면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네.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테슬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 순이고 어제 상승한 종목들 몇 면을 보면 바이두, 원리조트, 일라일릴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같은 섹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별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25%로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0.19% 하락하고 코스닥이 0.19% 상승을 했는데 네.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이는 이유는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강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IT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애플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시장의 섹터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NXP라는 회사이거든요. 예. 이 회사가 요즘에 최근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뉴스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존이 인수한 죽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죽수? 기업인데, 예. 죽수요? 죽수라는 기업입니다. GOOX라는 기업인데요. 어. 이 기업이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도 한번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쪽 섹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죽수를 누가 인수했다고요?
아마존 인수해서 아마존이 잘 예, 사업에 진출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S&P 500에 500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개 기업의 시가총이 32.4%가 됐다고 발표가 나오네요. 여기에 빵주가 20%고요. 네. 테슬라가 6천억 달러 돼서 한 12 정도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 시장도 쏠림 현상이 계속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아침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네.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가 향후 시장의 시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더라도 질문 주시고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어제 영향을 많이 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중국 경제지표를 발표했는데 네. 산업생산이 7%, 소매판매가 5%, 고정자산 투자가 2.6% 증가했습니다. 네. 즉 생산 소비 투자가 몽땅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섹터 연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여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살펴볼까요?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죠. 연말에 내년도 시황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리서치 센터장 분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전략가도 출연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투자자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네. 자,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가가 얘기할 수도 있고 트레이더가 얘기할 수도 있고 운영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관점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은 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네. 내가 어떤 섹터에서 내년에는 좀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까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JP모건에서 내년도에 타겟 프라이스 3,20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56%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네. 부동산 규제로 자금이 증시로 이동한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기 진입을 한다. 대형 IPO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포워드 타겟 프라이스 멀티플을 12배를 줘서 3,2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를 코스피. 했거든요. 우리나라요. 코스피. 코스피요. 네. 대만이 17배고요. 이머징 마켓 15배고 선진국 지수가 20배입니다. 지금 애플이 37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내년에 영업이 이만큼 증가하기 하고 그리고 자금이 이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3,200포인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노무라에서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노무라에서는 서구 시장보다는 아시아 시장을 확대해라. 네. 그리고 일본제 MSCI 아시아 EPS는 21%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를 추천하고 인도, 싱가포르, 태국은 중립이고 필리핀과 홍콩은 축소 의견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 93,000을 제시를 했고요. 이 그저께 네. 나온 겁니다. 영업이 OP를 내년도에 24% 증가, 내후년도에 46%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 센터장들 나올 때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내년도 네. 좋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삼성전자의 내후년 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큼 증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블랙록도 전망을 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예, 블랙록에서는 내년도에 금리는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이거 우리 골디락스로 얘기를 하죠. 최고 좋은 거죠. 예, 예, 이런 그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는 약 2.5에서 3%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중립으로 보고 아시아와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했냐면 13개 증권사에서 이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시 저도 나와서요. 네. 13개 증권사에서 상단을 263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발표는 영업이익이 얼마큼 증가했냐 하는가를 예상했냐면 38%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 우리나라의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더 높게 봤는데 네. 높게 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익이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높게 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서구의 시장보다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시장을 더 좋게 평가하면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것 두 가지 축에서 우리 시장을 더 높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는 쪽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우리 달러 지수, 우리나라 지수로 보는 게 아니고 MSCI에서 계산하는 달러 기준으로 달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020년 G20 주요 시장 중 15개국 우리가 비교하는 15개국 중에 코스피가 1위였어요. 상승률이. 그렇죠. 5%로 1위였거든요. 네. 평균이 1%고요. 평균 1%뿐이 안 돼요. 이 15개가.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 -21%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뿐이 안 돼요. 우리가 달러 대비 상승률 1위는 22전 만에 1위라고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 제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냐.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상승률 1위가 된 그다음 해에는 또 상승률 1위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전해가 어떻게 예.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브라질이 올해 -21%였는데 내년에 브라질이 10%만 올라도 브라질이 1위가 되겠죠. 우리는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네네. 즉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폭의 상승률이 작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이게 매번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았다, 나빴다, 상승률에서는요. 시장이 나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승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글로벌 IB들도 네. 서구의 증시, 특히 미국의 증시보다는 아시아가 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률도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다른 쪽의 상승률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익 전망치에 따라서 타겟 프라이스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 전망치가 실제 결과치하고 다르면 그러면 이게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가 추정을 계속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3차 확산,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이게 지금 3단계로 격상하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네. 고려해야 될 우리가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계 IB나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나 그리고 이익단을 21% 38%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급이 우호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오차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서 변경이 생기냐면 개인의 수급 상황에서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언제쯤 빠져나갈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3,100포인트 갔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죠?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미 2,750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몇몇 증권사의 내년 그 상단을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했습니다. 12월 가기 전에. 근데 항상 포워드로 얘기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나 아니면 상단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꼭 거기를 딱 찍는다 어떤 이런 건 꼭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년 뭐 1월에 많이 가버렸다. 그럼 그 이후에 나는 뭘 보고 거래할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각자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아니고 각자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승 탄력대로 연초에 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하락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이 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중반에 그랬다가 반등해서 오랜 동안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중반에? 네. 아 그럼 내년 중반까지는 쭉 올라가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올랐다가 네. 2분기 3분기에 여름 돼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 하반기에 다시 올라와서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경험치로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88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제가 IF 외환위기를 겪은 증권사 직원으로 외환위기 투자를 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IT 버블을 겪었고 그리고 금융 IMF 때 위기,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IMF 때 어디 계셨습니까? 지점에서 주식 매매했습니다. 저는 주식 매매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276포인트까지 내려올 때까지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3, 4년 차밖에 안 됐을까? 2, 3년 차?
그렇죠. 2년. 2년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IMF 예, 당했네. 예, 그렇습니다. 박병창 사원. 그때의 과거의 경험.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입니다. 경험치로 볼 때 이렇게 위기가 생기고 나서 반등이 굉장히 셌습니다. 항상. 276에서 1000포인트까지 우리나라 1000포인트 가는 동안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때. 1000포인트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변동성이 심하게 생기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장 가까운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죠. 네.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892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700까지 내려왔다가 박스.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 내려와서 1900과 2200이 박스권에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있었어요. 사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을 보고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인덱스 자금들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시장이 이만큼 만약에 제가 지금 시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 얘기하면서 만약에 1월, 2월에 연초에 3000포인트를 가버렸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부터 그냥 계속 고가 아니고 네.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시 올라서 박스권으로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지수 상승률이 OECD 국가에서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1등이잖아요. 네. 뭐 조그만 증권회사 증권 시장 빼고.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그 경제 성장률 하락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네, 맞습니다. 네, OECD 국가에서 네. 성장률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색하지. 왜냐면 네. 마이너스에서 네. 제일 적은인 거니까.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최근에. 아, 이거였어. 이렇게 딱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제품이 좋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을 많이 사야 될 사람은 그 제품에 예, 가성비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씩 사거나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었어. 근데 어?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거야. 네. 그래서 아니 뭐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푹 사버린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데 화들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놀란 게 6개월 동안 계속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3월부터 9월, 10월까지 네. 진짜 쟤네들이 저렇게 생각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 진짜거든.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예. 한국 주식을 대하는 게 예. 확 바뀌니까 네네. 어이씨,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는데 요게 꿀인데 이렇게 생각하던 게 예.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저는 11월, 12월에 예. 외국인 매수에 급격히 들어온 걸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게 영원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의 큰 변화가 있었던 원년이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은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확연한 변화이고 네. 그 변화에 따라서 시황관이나 투자 전략도 상당히 변화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네.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몇 년도 기준이 뭐 그때 100이고 이제 그때로 따져서 지금 이제 3000 이렇게 이제 간 거잖아요. 네. 2000 몇백 이렇게 간 건데 그게 돈의 총액이에요? 아니면 그 개별 주가들의 개별 회사들의 레벨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질문이냐면 1억짜리 회사가 10개가 있는데 시총 1억짜리 회사가 네. 10개가 있는데 여기 한 회사가 더 들어와서 IPO를 했어요. 예. 얘도 1억인데 네네. 그럼 이제 11억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주가 지수가 10%가 올라가는 건지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있으니까 아, 주가라는 게 네. EPS 나누기 주식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네.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네. 우리가 지금 타겟 플러스 얘기할 때 네.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네. 기업의 이익이 얼마큼 오르면 그 퍼센티지를 계산해 가지고 이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업의 총 시가총액을 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코스피에 있는 기업의 총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를 하는데 네. 그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수. 네. 그 주식의 예, 주식수로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면 EPS가 희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형 IPO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네. 1억이 들어오면 1억만큼 더 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그 네. 그 1억이 들어오는 기업의 주식수가 있는데 네. 그 주식수도 같이 이제 분모로 나눠야 되는데 그 주식 수보다도 얘가 더 고평가 받는 거죠, 지금. 훨씬 더. 요번에 테슬라도 그랬고, 네. 올라가는 것들이, 네. 요번에
그 신규 상장한 게 지난주 두 개 있었다고 말씀, 두 개 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멀티플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원래 1억이면 1억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린다는 거죠. 대형 IPO가 생기면. 그럼 만약에 이 친구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예. 시초가에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예. 종합주가 지수에는 영향을 안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대로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유 뭐 올해도 이제 뭐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은데 네. 여기서 진짜 좀 더 따끈따끈하게 끝나고 내년에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홍성 부장님도 영업을 하시니까 진짜 더 간절하실 것 같은데. 네.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예.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년도 시황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야 이렇게 가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안불안하지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가 3,000포인트 이상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지금 3,000포인트 간다 하더라도 2,750에서 3,000포인트면 한 10% 정도예요. 네. 10% 좀 넘죠. 뭐 그 정도이거든요. 사실 이걸 보고 지수를 가지고 내가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저는 내년도에 이 하락 후에 박스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 위쪽 보기보다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섹터가 정말 좋을 것이냐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내년도에 정말 진짜 확실하게 종목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 시장 전망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건가 요걸 지금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에서 2021년 내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8.2%로 전망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2011년 이후 최고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번 달에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하고요. 내년도에 GDP 목표와 재정수지 물가 목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회에서 발표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8% 위쪽으로 보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한다라는 걸 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10월 말에 있었던 오중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수 중점으로 하고 수출을 병행해서 쌍순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내수 중점이라는 데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화웨이 장비를 쓴 것들 철거 명령을 냈어요. 네. 이거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TSE나 S&P 다우 인다이시스나 MSCI 여기에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을 인덱스에서 뺀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계속 중국의 성장주, 중국의 수출주는 미국에서 계속 견제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내수 중점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GDP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위안화는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 내수주가 유리하죠. 수출주보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요거를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내년도에는 중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도 좋아지고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데 내수주 위주로 하는구나. 거기에 위안화도 강세가 되니까 내수가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중국이 고성장 섹터의 고성장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아주 지금 미국의 빵주나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와 이런 것처럼 탑에 있는 것들은 계속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섹터를 본다면 내수 부양 정책에 나오는 수혜 섹터가 내년도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본토 시장보다는 주변국이 훨씬 수혜일 것이다 라는 자료들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2005년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의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이 10배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요. 진짜 그런 거를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2014년부터 15년까지 중국이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최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바이오, 화장품, 건자재, 게임. 이때 화장품 사가지고 10배씩 몰랐는데 그때 사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보시피만 네. 얘기하십시오.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즉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 주변국의 수혜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은 성장을 하는데 내수부양 정책할 거고 미국은 수출을 견제하고 위안화 강세하고 그리고 중국 좋다는데 수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내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 전체를 이끄는 것보다도 내년도에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는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그냥 이거는 꼭 이 섹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그저께 발표된 중국의 경기지표에서 소비지표에서 뭐가 가장 많이 늘었나 봤더니 음식료, 화장품, 통신기자재가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화장품은 한번 한 사이클을 돌긴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식료,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년도에 우리한테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 홍식이 홍아가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십니다. 네, 김홍식 상무가 오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